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표창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드디어 표창 키우기를 올리네요. 저번에 못했었죠. 표창 키우기가 초기화가 됐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요번에 제작자님이 드디어 복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복구해주신 제작자님 정말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화면이 조금 옆으로 넓어졌죠. 예, 이게 아이패드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짝 더큰 화면으로 이제 녹화를 진행하고요. 일단은 소리가 지지직거려요. 근데 예, 일단 그게 문제라서 배경음은 껐습니다. 자, 이 노래로 대처하면서 하죠. 자, 이게 그동안 지금 보시면은 이 표창 이름이 지금 오로라 표창이네. 오로라 표창이 지금 10개가 있어요. 제작자님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표창 키우기 못했잖아요. 못한 만큼 복구를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게도. 그리고 유물이 하나도 없죠? 예,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물은 이제 다시 직접 뽑으라고 이렇게 루비를 보시다시피 5만 개, 예, 넣어주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유물, 풀. 원래대로였으면은 이제 유물 풀 세팅, 예, 전부 다 만렙 찍을 수 있었는데, 아, 그때 초기화가 돼서 못했었죠. 자, 일단 제작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자, 유물 한번 뽑아볼게요. 시작부터. 자, 아, 이거 아이패드로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르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빨리 뽑을게요. 아, 좋다. 아, 너무 빨리 뽑죠. 아, 이거 엄청 빨리 뽑아야 해. 유물 나보다 빨리 뽑는 사람 나와! 와! 아, 아주 좋다! 유물이 잠깐만 지금 보면은 아직 만렙은 아니죠? 자, 지금 이제 남은 게 25, 25, 25, 25, 25. 사파이어 링만 이제 나오면은 자 만렙이네요. 사파이어 링만 요렇게 나와 버렸고요. 자, 이제 유물은 더 이상 못 뽑네요. 전부 다 유물 만렙을 찍었기 때문에 자 이제 유물은 뽑지 않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요것도 일단은 뭐가 필요한가? 이제 루비를 쓸 때가 표창은 뭘 루비 안 들고. 이제 루비 쓸 때가 이거네요. 표창, 예, 추가 표창 최대 개수 증가 이거를 이제 찍어야겠네요. 다른 거는 이제 루비 쓸 데가 없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총 공격력이 이거 왜 가려지냐? 이거 왜 가려지냐? 총 공격력이 2003인 거 같죠? 예, 치명타 확률 84%의 공격력 794%. 한번 허수아비 전투로 예. 아, 오랜만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오로라 표창 데미지 1억 3천. 저번과 비슷하게 나오네요. 저번에도 이제 1억 얼마였는데. 자, 일단 다 던져보죠. 아, 이게 마우스로 하다가 손으로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르네요. 예. 어우, 데미지가? 뭐야, 억십억, 에? 억십억, 백억, 170억 나왔습니다. 데미지가? 와.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거 화면 이거 왜 가려지냐? 원래 이러지 않을 텐데. 아유 뭐냐? 일단 가려지네요. 자, 일단 그렇고
이게 보시다시피 전투가 제가 생각 기억나기에는 이제 300 몇 단계까지 개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23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골드 받고서는 이렇게 바로 스테이지를 뚫어 주도록 합시다. 물론 보스도 뚫어야 돼요. 다시 와 지금 살짝 이제 소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로 녹화하면 이제 소리가 깨지더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잘 알아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해하고 봐주시길. 예. 자동 공격이. 와, 자동 공격 왜 이렇게 빨라? 저 차는 속도 봐라. 휙, 휙, 휙. 와,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구나, 저게. 아, 이 소리만 지지직거리지 않았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루비 보상 있잖아요. 제가 오토마우스로 이렇게 수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이패드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표창 키우기 이제 루비 수급할 때는 직접 손으로 다 받아야 된다. 오토마우스를 이제 그렇게 막 사이다처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아쉽게도 그거는 안 될 것 같네요. 이제 난 진짜 그 기능이 너무 좋았는데 아 이제 오토마우스로 루비 받는 거는 안 되겠네요. 예, 너무 아쉽다. 아 진짜 그게 너무 사이다여가지고 정말 좋았었는데 아 아쉽네요 진짜. 자 하면서 230단계에서 시작했었나요? 지금 293단계 예 아직까지도 무난히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구요.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표창 키우기 안하는 동안에 새로운 표창이 4개나 추가가 되었대요. 실버, 골드, 다이아, 플래티넘 맞나? 예 그런 표창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데미지가 아마 엄청나겠죠. 예 기대되는데 제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모르겠네요. 예 와 근데 이제부터 좀 방치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이패드만 켜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번에는 컴퓨터를 켜놔야 돼가지고 살짝 예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만 켜놓으면 되니까 아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325단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무난히 이렇게 몬스터를 잡고 있죠. 예 아무래도 이 표창이 10개나 있다 보니까 이 오로라 표창이었나요? 아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유물도 만렙까지 찍어가지고 아 정말 좋습니다. 자 340 어 뭐야 지금 표창만 몇 번 던질지 모르겠네. 와우 근데 이제 슬슬 막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아닌가? 아직인가? 제가 저번에 도깨비까지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도깨비를 본 것 같은데요. 예 도깨비 다음을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예 아 이거는 처음 본다. 이 곰탱이 예 처음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몬스터들 구경하고 있는데
와, 아직 제가 230단계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골드 두배가 18초, 17초 이렇게 남아있네요. 어, 빨리면 엄청 빨리 왔나 보다. 5분도 안 걸렸어? 와, 새로운 몬스터. 저 뭐야, 사신이야 뭐야? 호박, 호박머리. 예, 몬스터 나왔습니다. 근데 또 아직까지도 예, 잘 잡고 있습니다. 어, 자, 380단계. 저 뭐야, 악마야? 붉은 악마야 뭐야 저거? 붉은 악마네. 와, 몬스터 이름 이따가 봐야겠다, 궁금하네. 와, 대박인데? 어,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와우, 너무 잘 나가요. 무빙으로다가. 자, 아마 390단계도 걷더니 갈려나 모르겠네. 자, 일단 여기서 잡으면은 가는 거고. 아, 390단계. 아, 이게 진짜 사신이네. 진짜 사신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 390단계 몬스터는 사신이다. 아, 오늘 많이 보네. 와, 설마 400까지 가나요? 설마? 갔으면 좋겠다. 설마 가나요? 설마? 아, 여기서 막힐 듯 하죠? 아, 잡았네요. 자, 여기서 이걸 잡으려나? 잡으려나 말려나 모르겠다. 아, 못 잡았네. 여기까지네. 399단계에서 아쉽게 마무리 지었고, 683마리 잡았는데 6,800만원 줬어요. 어, 대박인데? 와, 한 판에 6,800만. 와, 대박이다. 자,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치명타 데미지 자, 이렇게 하고. 아, 유물 만렙 좋구요. 자, 보스, 아, 뭐야. 보스가 이렇게 또 다 잠겨 있어요. 보시다시피. 예, 제가 초기화 한 뒤로, 복구된 뒤로 이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잠겨 있어요. 보스도 다 언락을 해 버립시다. 이렇게. 아, 마우스로 하니까 살짝 느린 감이 있네요. 그렇지 않나? 아니면 말고. 근데 화면은 넓어서 좋다. 그쵸? 예. 제인지 뭐 오랜만이구나. 잡았고, 자, 다음 레이저몬인가요? 오케이. 레이저몬 오랜만이구나. 오케이, 죽었고. 다음 버블 고래. 요렇게 한 방이네. 에, 버블 고래 피가 예, 한 방이었군요. 어이, 몰랐네. 와, 일단은 자, 자, 지금 급속성장이 60%였지? 자, 요거 표창
다 합쳐버릴게요. 그냥 예, 그게 낫겠죠? 어, 그게 낫다. 자, 합쳐봅시다. 요번에 어디까지 갈지. 지금 현재 24단계 오로라 표창까지 개방을 한 상태인데, 자, 과연 어디까지 갈지 감이 안 오거든요. 자, 일단은 해봅시다. 자, 제발 급속성장. 오케이, 좋았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아, 괜찮아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뒤에 거는, 아, 할 게 없구나. 그러면은, 예, 급속성장 터졌으면 예, 좋았을 텐데. 부금이 안 좋았네요. 예. 부금이 안 좋았다. 가자. 이건 진짜다. 일단은 잠깐만, 이거 표창 정리 좀 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야. 자, 열. 여기까지 열 하나인데 어차피 합성 못하고. 자, 지금부터 제발 진짜 됐으면 좋겠다, 진짜. 자, 일단 무조건. 오, 번개 표창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번개 표창 다음 물 표창인데, 자, 여기서 급속 성장이 터지면은 바로 물 표창까지 만들어 버린다. 자, 제발 터져라! 따! 오케이, 좋았어요. 자, 불표창 만들었습니다. 자, 불표창 만들었고, 여기서 또 제발 2연속 급속성장 터져가지고 불표창 만들어서 그 다음 루비표창인가요? 그것까지 자 만들면 좋겠네요. 제발! 야! 안 터지네. 어, 그래. 아, 일단은 너무 아깝다. 일단 데미지 한번 볼게요. 예, 데미지 한번 봅시다. 새로운 표창들. 아, 잠깐만, 이게 오로라 표창이 데미지가 1억 3천, 크리티컬 뜰 시에 예, 1억 3천이었고, 번개 표창. 아,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아, 순간 놀랬네. 어, 뭐였지? 아, 이제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업그레이드가, 아, 엄청 느려요. 옛날에는 오토마우스를 진짜 순식간에 만렙을 찍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강화를 하려니까 정말 힘드네요. 예. 이것이 손맛인가? 예. 오토마우스가 그립다. 라는 최고 레벨 찍었고요.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든다. 전투 한번 해야겠는데? 그쵸? 전투를 한번 해야겠네. 이거 돈이 부족해요. 돈이 강화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니. 자, 그러면은 돈을 벌고 올게요. 예, 그게 빠를 것 같네요. 자, 돈을 벌고 올게요. 자, 일단은 돈 벌어서 물표창은 만렙 찍었고요. 자, 불표창 만렙 갑시다. 빠르게 가자. 자바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이거 진짜 오토마우스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적응 안 되네. 아, 진짜 적응 안 되네요. 예. 어, 강화가 이렇게 안 돼? 어우. 자, 2%. 자, 최고 레벨 찍었고요. 아이고. 아, 이제야. 자, 진짜 데미지 한번 봅시다. 과연 몇이나 뜰지. 자, 번개 표창. 헐, 1억 7천. 와, 1억 7천. 자, 물표창. 아, 물표창. 2억 6천? 아니, 번개 표창이 그러면 거의 1억 차인데요. 아, 대박인데? 자, 불표창.
와, 3억 5천. 와, 지금 표창 두 개 던졌는데 공격력이, 아니, 세 개 던졌나? 어쨌든. 와, 잘 다 던질게요. 몇 나오나 궁금하네. 아까 데미지가 분명히 10, 아니, 100, 100 몇억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요번에도, 한, 160억,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나왔고. 아, 대박이다. 자, 오늘은, 번개, 물, 불, 요렇게 만들었네요. 아마 이제 다음 표창 키우기 영상 때는, 불 앞에 있는, 루비 표창. 앤드 그 다음이 실버 표창인가요? 예, 어쨌든 잘 모르겠고, 요번에는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방치를 할 생각이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몬스터 이름 좀 볼까? 도깨비, 곰인형, 펌킨, 붉은 악마, 사신. 이름 간단하고요. 아, 여기서 410, 420, 30, 40, 50, 60.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표창 키우기 제작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구해 주셔서. 예,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복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작자님. 자, 표창 키우기 오랜만에 한번 해봤어요. 비비엄.